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근무 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이 아니고,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지금 좋은가요? 자,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가요? 개인의 삶이 나아졌나요? 아니죠. 지금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요. 종목은 일부만 올라가고 있고요. 경기는 지금 꼬라박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린 뭐라 그러냐? 위기라고 합니다. 예, 위기. 그럼 위기 시 전략? 예, 공덕을 쌓고 착한 일 하시고요. 저축하시고, 저축도 1금융권. 요즘 새마을금고 문제 많죠? 자, 실물금융을 준비하시고, 네, 대공황 대비. 예,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긴다. 그래서 공덕을 쌓는 방법으로서 한부모 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예,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현재 1,241분. 혹시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네,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즘 뜸하신데, 네, 많이들 좋은 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좋은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지난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 자,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상황 잘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요. 자, 지금 뭐냐면 지금 네, 이 금리 동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많이 있고요. 자, 감산 연장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와의 연대 확인했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금 짓누르는 미 금리 인상 우려. 홍콩이 오늘 3% 넘게 빠졌는데. 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약한 데부터 지금 좀 빠지고 있고요. 미 최대 배송업체 UPS. 자, 그래서 파업 가능성이 높고. 네, 영란은행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 있는데 잘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소매 판매 지수. 자, 소매 판매가 줄었다는 얘기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예, 결국엔 뭐냐? 침체.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고, 나이키 보시면 되겠고, 예, 유럽은 지금 폭락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동반 내리막. 예, 글로벌 침체가 지금 시작이 된것 같다. 확실하게 이제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 국채가 지금 1% 넘게 빠지는데, 이거 진짜 폭락입니다. 나중에 이제 채권, 잠시만요. 채권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채권에서 금융 선물 들어가시면, 보통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0.2% 정도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1% 5배 넘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죠? 네, 지금 저점, 종가상으로 저점까지 이탈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완전히 지하실 땅굴, 예, 땅굴에 땅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한데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금융 선물 보시면, 채권에서, 자, 선물에서 보시면, 이렇죠. 예, 다른 데는 0.2, 미국, 그렇죠. 다 이런데, 얘만 마이너스 1%예요. 영국만 심각하죠. 네, 5배입니다. 국채가 5배 빠진다는 얘기는 골로 간다는 얘기죠. 이거 상당히 지금 지금 뭐 어렵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국채 쪽에 좀 신경 쓰시고 특히 미국도 지금 네,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디폴트 우려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서 간다. 그다음에 현재 선물 상황을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맨날 보여드리는 거. 자, 이렇게 지금 다, 자, 유럽은 폭락을 하고 있고요. 1% 넘게. 자, 그 다음에, S&P 500 빅스만 지금 2.93%인데, 빅스를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스, 이게 5%, 5% 넘게 증가하면 뭔가 터진 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10%까지도 갈수 있어요.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나스닥 100이 0.4.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8이거든요. 요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격적인 네,
폭락 사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왜냐? 폭락이 올 거면 빨리 오면 좋아요. 디레버리징. 네. 부채 청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고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빚더미에 다 이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진짜 신발끈 잘 매시고 잘 버티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마다 보여드리는 거 중소형주 박살이 났고, 자, 은행주 지금 현재 박살나고 있고 보이시죠? 네, 은행 위기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은행 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러면 은행주, 중소형주 다 지금 완전히 폭락 사태가 이제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만 남았죠.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다음에 지금 파산행률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형주 위주의, 특히 AI주 이쪽에 거품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폭락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 대형주가 요거죠. 네, 애플인데 시간에도 좀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대로,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뭐죠? 네, 여기 음봉이 생기고 있고, 자, 어떻게 진행될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낙스인데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거대한 쌍봉을 만들고 고점이 거의 갔고,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가 생겼죠. 그래서, 자, 이건 폭락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네, 이제 종가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완전히 삼봉으로서 지금 내려오고, 지금 갭으로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다. RSI 41이고요. 조만간 풍동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자, 닥스를 보면 유럽 상황이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왔다가, 왔다가 다시 이제 빼는 상황이다. 그러면 글로벌, 아시아, 유럽, 미국을, 그러니까 아시아 폭락, 유럽 폭락, 그 다음에 미국 폭락, 이런 식으로 거쳐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쌍봉은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수 있는 쌍봉이다. 다이버전스 반드시 폭락 나온다. 그래서 완전히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요. 자, 호주 달러입니다. 예. 힘을 발휘 못하죠? 네. 예.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호주 달러 내려가면 코스피 내려가고 이머징 내려가고. 네. 예. 딱이 수순대로 가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자, 달러. 달러를 보시는데 여기처럼 강력하게 못 올라가죠. 힘이 빠진 겁니다. 예, 반등을 들어와도 요거밖에 못하죠. 예. 그래서 지금 달러가 상당히 약하다. 예. 그러면 뭐가 강해질까요? 골드입니다. 골드. 예, 앞으로 잘 보셔요. 그래서 지금 요 103이나 105 근처만 유지하고 있다. 요거 잘 보시고요. 그 전에 금리 인상할 만큼, 예, 세지가 않다. 그러면 앞으로 요 동향도 잘 보시고. 그런데 유로를 보니까, 예, 유로는 상당히 약세로 가고 있죠. 예. 그래서 3산 형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럽도 금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나게 금리가 높아요. 네. 그러면 유럽은행들 문제고요. 유럽 경제 엄청난 문제죠, 지금 고물가에. 그래서 유럽 전체가 침체에 빠지고 완전히 폭삭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아까 영국 국채 보셨죠? 완전 디폴트급입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도 보고요. 그러면 유럽만 그러냐? 중국도 그래요. 중국이 자본 유출이 이렇게만 일어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뱅크런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보실래요? 안 빠지잖아요. 네. 살짝 개입을 하는 것 같더니 다시 올라가는, 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 환율이면요, 수입 물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 쪽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 얘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에 쪽발이들도 그래요. 지금 개입하는 것 같네요. 예. 무시 못하죠. 이게 살벌합니다, 얘네들도. 그래서, 자, 지금, 네, 일본이 가장 큰 문제는 마이너스 금리와 돈을 계속 푸는 것과, 그 다음에 또뭐 있죠? 네, YCC. 그러면 그게 풀리게 되면 언젠간 풀 겁니다. 왜? 스스로 풀수 있는 환경들이 나올 거예요. 예. 이걸 못 견뎌갖고. 그래서 지금, 네, 이런 상황,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예, 전개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일본에서 터지게 된다라면, 예, 완전히 전 세계 경제는 안드로메다 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를 보시면 지금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죠. 1%. 이게 4%까지 가고 있는데, 좀 심각하네요. 자, 그러면 4% 넘고, 여기 4.13% 넘을까?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이거 지금 파는 거거든요. 국채를 누군가는.
네, 잘 보시고요. 자, 3개월물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5.5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정책금리. 자, 2년물, 어유 세네요. 5년물, 얘도 세네요. 30년물, 마찬가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비공식 YCC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4% 근처 가니까 빼죠. 4% 또 빼고, 4% 갔다가 뺄라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예, 요거에 이제, 예, 앞으로 상황을 잘 보시고, 더 위험한 거는 이 금리 차입니다. 예, 3개월물하고 10년물하고 이렇게 금리 차가 많이 나요. 예, 심각하죠?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예, 전에도 한번 팬데믹 때 역전 살짝 됐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이 하락폭을 보세요. 살벌하지요? 그 다음에 10년하고 2년? 네,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 네,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죠. 자, 30년과 5년 마찬가지. 얘는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정상화가 될 거예요. 무슨 정상화? 예, 이쪽으로 올라가는. 네, 30년보다 5년이 적은 금리. 예, 그래서 이게 정상화가 됐을 때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된다? 폭락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정상화될 때 폭락, 정상화 폭락, 정상화 지금 일단 꺾였는데, 예, 봐야죠. 실제로 폭락하는지. 근데 역사가 말해준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10년하고 2년도 똑같죠. 자, 10년하고 3개월. 이게 살벌한데, 왜 살벌하죠? 예, 얘는, 네, 기간이 짧아요. 역전된 기간이. 그동안에 보면. 근데, 예, 최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급격하게 올라온다라면, 급격한 주식시장 폭락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판단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리구리 마하구리 이번 달 은봉 뜨기 시작했죠. 자, A파, B파, C파, 자, 이 경로로 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엔 경기 침체다. 닥터 커퍼 잘좀 보시고요. 현재 RSI 47이죠. 자, 조만간 폭삭.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WTI, 예, 유가 이제 합의 감산 했는데 살짝만 올라가죠. 예, 힘을 발휘 못합니다. 자, 왜냐? 경기 침체 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좀 보시고요. 자, 비트코인. 갑자기 얘가 살짝 힘을 내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유동성 확대와 축소만 보면 되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유동성이 들어가느냐? 아닐 거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스닥 선물도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죠. 요 상황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우지수. 자, 9개월째 지금 박스권. 대단하죠? 네. 그 다음에, 자, S&P 500, 빅스와 그 다음에 S&P 500인데, 자, 고점은 찍은 것 같아요. 빅스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아까 3%였는데, 만약에 이게 5%, 10%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거는 동일 가중치입니다. S&P 500. 자, 고점, 저점, 되돌림 61.8% 부근에 있죠. 예. 그래서 얘를 봐야지 정확한 지금 버블인지 아닌지 알수 있고, 실제로 S&P 500을 봤더니, 예, 이만큼 버블이 생긴 겁니다. 자, 잘좀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AI 버블 때문에 이게 살짝 올라갔던 이 부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 가중치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버블이다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멈춰 있죠? 더 이상 상승 못하는.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주봉을 보시면, 네. 데드크로스 나고 나서, 자, 상당히 조금 오버슈팅이 된 다음에 멈춰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급락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가중치도 보시면, 자, 고점, 저점, 되돌림 얼마에? 61.8%. 못 넘죠? 네. 이겁니다, 이거. 예. 네, 그래서 똑같이 나스닥을 보셔도 요렇죠. 요봉 하나 더 올라간 거예요. 뭐 때문에? 네. AI.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점을 넘느냐, 하나. 이번 달에 음봉이 나오느냐. 그럼 세 개의 음봉이 생기느냐. 그러면 확실하게 킬러 C다. 대폭락이 오고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다. 왜요? 디레버리징. 왜요? 이게 20년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2000년 때도, 자, 고점 찍고, 자, 음봉, 고점 살짝 넘었지만, 음봉. 예, 요거를 보고,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자, 7, 8, 9가 무지하게 중요한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가면 어떻게 할 건데?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고점이죠. 자, 선물인데 15,279. 자, 15,277. 자, 음봉 생겼죠? 그러면 전통적인 모양으로서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쌍봉이라고 합니다. 쌍봉.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내려오는, 폭락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앞으로 상황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미친 척하고. 그렇지만 여기가 6월 16일, 뭐죠? 예. 선물 옵션 동시 만기고 나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주봉을 보시면, 자, 여기죠? 그래서, 자, 고점, 저점. 이게 한35% 빠졌는데, 반등이 되게 세게 나왔죠. 근데 가중치를 보면 여기까지죠? 네, 그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버블이 생겼는데, 몇주 버블이 생겼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 동안 버블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 애플, 이런 그 종목들의 동향을 잘 보시면 잘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 6,800 열어놓으시고, 만약에 이번에 세게 나오면, 자, 세게 나오면 4,000까지도 갈수 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4,000까지 간다는 얘기는 거의 대공황급인데, 1929년 상황. 그러면 우리는 금과 은을 조금씩 준비해 놓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금은비도 보면 지금 일단 멈춰 있고요. 얘는 한40 정도 갈 걸로 보이고 있고. 자, 금 보겠습니다. 금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예. 조금 내려오는 것 같다가 일단 멈췄습니다. 달러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고, 금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8월 말쯤인가요? 8월 말쯤에 브릭스에서, 네, 새로운 통화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엄청난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 혹자는 뭐,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다 그러는데, 예, 전 세계의 40% 인구가 새로운 통화를 쓴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예, 뭐를 기반한, 네, 예, 금을 기반한 새로운 통화가 나올 겁니다. 예.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금값이 지금보다 더 위로 튈 수가 있다. 왜? 통화로 사용하니까. 기준이 뭐예요? 금이에요, 금. 네. 금 이론스에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말에 엄청난 일도 있고요.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자, 슈퍼, 수소폭탄급 버블 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자, 실물 금을 수량씩 모으면 나중에 엄청난 이득이다. 왜?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2000달러, 1918달러 이런데, 제가 계산한 거로도 한몇배 올라갈 것 같아요.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은은 변동성이 되게 좋아요. 근데 얘는 또 양봉이야. 예, 안 내려와.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 금도 조금씩 모으고, 뭐 1g, 한돈, 이렇게. 그 다음에, 요즘에 한 돈에 한 3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만약에 내가 투자 관점으로 하면 은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크니까 27달러, 그 다음에 여기 30달러 돌파할 때, 여기를 넘어설 때, 그때 살짝 연습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다. 예, 추천드려요. 그러면, 미국, 그러니까 미국 ETF 이런 거 말고 국내에 있는 금과 은 이런 거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씩 하시면 나쁘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는 돈을 너무 많이 찍어갔고요. 힘이 없어요, 희마리가. 그러면 실질적인 돈인 금과 은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자, 지금 닥스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요거 애플 이런 상황들. 애플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애플이 이제 얼마까지 무너질까,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네, 대형주, 중소형주, 은행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은 안 좋다. 그리고 영국이 지금 뒷담 문제다. 1.2% 더 늘었네요, 폭락폭이. 자, 그러면 영국 딜포트 얘기 나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전 세계는 증시는 패닉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여러분들 진짜 집중하시고요. 유일하게 국내 유일, 네, 국내 유일 지금, 네, 영국 국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대비하시고, 만약에 한 국가, 소위 말해 선진 국가에서 디폴트 위기가 나온다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잘 판단하시고요. 야, 이거는 그냥 스위치 한번 누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세력들이 이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위험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어떻게 해요? 네, 각자 알아서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예,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네, 그 다음에 광고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의 시원한 커피 한잔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